말씀은 출애굽기 4장에서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한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한절 말씀만 우리 한절이기 때문에 다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 타락하기 전에 그 세상이 얼마나 완전하였는지, 그 완전한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 타락 이전의 세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해도 솔직히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라는 것 때문입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그 영향이 인간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에게까지도 그 영향이 갔던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표의 원리 때문입니다. 아담은 인간의 대표자로서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의 대표자로도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는 인간만 아니라 자연 만물의 대표자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에게까지도 고통을 가져왔다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인간 이외의 다른 만물을 말합니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인간만 고통 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실 때, 그때 피조물도 함께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래서 세상 인간 외의 다른 만물도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타락의 범위와 영향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작거나 간단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심각하다. 타락의 결과다 하는 말, 타락의 영향이라 하는 말입니다. 아마 이 타락의 범위나 영향이 작거나 간단했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라도 이 죄의 영향이, 타락의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된 것의 증상이 있습니다. 죄하면은 죄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그 죄의 증상들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감기가 걸렸다 하면은 감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열이 난다든지 기침을 하다든지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감기가 아니고 감기 걸렸다고 하는 증상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되었다, 부패되었다 하는 그것에는 죄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죄의 증상 중에 하나가 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선입견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선입견은 긍정적인 생각보다 5배 내지 6배 정도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하여 한번 부정적인 말을 듣고 안 좋다 또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그 생각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는 적어도 5번 내지 6번의 좋다, 괜찮다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한 번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의 모습이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이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증상이다. 죄의 증상이다 하는 말. 물론 사람의 형편과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우리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60 내지 70% 정도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선입견에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그 통계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60 내지 70% 우리도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는 그저 정상적으로 말하고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 그것을 자세히 조사 연구해 보면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적어도 60% 이상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선입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바꾸려는 노력보다도 그대로 주저앉아 살아가고 있는 것도 또 다른 모습의 죄의 증상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 생각까지도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세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출애굽기 4장에 나타난 계속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시 계속되는 모세의 반응, 그 반응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편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편에서 이해를 해야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인간의 편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대화를 합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도 말을 하고 듣는 것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들어야만 그것이 오해를 줄일 수가 있지 상대방이 하는 말 하는 것을 내 입장에서 듣고 또 내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말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나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은 내 편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이하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의 집이 있었던 베다니를 방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쫓아나가죠. 예수님은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이 마르다는 자기의 생각 가지고 예수님이 그 전능하심을 지금 제안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실수를 많이 범한다는 거예요. 그저 나의 일반적인 습관화된 그런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안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삶 속에는 솔직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마르다의 이 말 속에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마르다의 말은 이것을 이제 그 밑에 이것이 깔려있죠. 주님은 병든 자는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가 보기에 일단 죽으면 그것은 끝입니다.
이런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님, 여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의미죠. 제자들은 이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과 그 뒤에 하나님이 그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병자들 고쳐주신 그 많은 기적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기들 편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 편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자꾸 제안하는, 그저 자기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수준의 예수님으로 그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죄의 또 다른 모습, 죄의 좀 전에 말씀드린 죄의 증상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선입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죄의 증상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꾸 내 편에서, 내 수준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역시 죄의 증상 중에 하나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자고 하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고 있는 데서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결국은 제자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린 이것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려고 하는데 모세는 계속 안 가려고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3장, 4장에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갈등의 그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계속되는 모세의 변명을 들어봅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합독한 1절에 보면은 모세의 부정적 선입견이 거기 나옵니다. 모세의 부정적 선입견이 나옵니다. 모세의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얼마나 큰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모세의 부정적인 선입견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내려고 그를 부르시는 그 상태에서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경험한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한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가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을 더 앞세우고 있다는 죄의 증상이죠.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혹시 믿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닙니다. 믿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미 알고 말하는 것처럼 거기서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아마 40여 년 전의 사건을 생각하고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쓰시려고 하는데 모세는 자꾸 40년 전의 일,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40년 전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위한다는 명분하에 이스라엘 사람과 힘을 합하여 애굽 사람을 죽인, 그래서 암매장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결국 그것이 발각되어서 모세는 애굽에 더 있지 못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죠. 하나님의 일, 모세는 분명히 자기 동족이라고 하는 그런 같은 동족애를 가지고 동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자기 명분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혈기나 의분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혈기나 의분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 말고의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 귀를 자릅니다.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시지 않았죠. 아, 베드로야, 그래 잘했다.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그렇게 칭찬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혈기, 인간의 의분 이런 것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진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세는 순간적인 혈기로 인하여 저지른 실수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를 움직이는 것이 돛입니까? 돛대. 아무리 아름답고 높은 훌륭한 큰 돛대를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그 돛대 그 자체 가지고는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람입니다. 바람이 배를 움직이는 것이지 돛대가 배를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모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실 계획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아마 돛대가 배를 움직이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돛대는 아무리 큰 돛대를 달아놓아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결코 그 배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죠. 여러분, 적당한 사양, 적당한 사양은 우리 특별히 동양권에서는 미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두 번 정도 사양하는 것이 미덕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사양이 있습니다. 지나친 사양은 경우에 따라서는 미덕이 아니라 교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친 사양은 미덕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교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적당한 겸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겸손은 이것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불신앙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지나친 겸손은 이것은 오히려 불신앙에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사양은 겸손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불신앙과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가 지금 사양하고 있어요.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자기 겸손한 그런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신앙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바로와 애굽을 두려워하는 거기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순간적이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계신 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졌던 사실이라는 것, 그것을 모세는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세 가지의 중요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모세의 부정적인 생각이 어떤 잘못된 판단을 가져왔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모세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는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정확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이 보셨을 때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신 후에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전에 우리들이 마음이 자세해야 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모세의 반응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은 자기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자기를 무가치한, 무능력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입장입니다. 바울이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배를 움직이는 것은 돛대가 아니라 바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와 바울의 차이입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입니다. 여러분, 쇠를 물속에 넣으면 가라앉습니다. 그렇죠? 쇠를 물속에 넣으면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쇠를 뜨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무에다 붙들어 매면 쇠가 뜹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비록 우리는 쇠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물에 스스로 뜰 수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면 우린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우리들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어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는 우리 인간은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죠.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열두 정탐꾼이 보고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대성통곡하며 모세를 향하여 돌팔매질 합니다. 여기에 대해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옷을 찢으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라. 이 설교는 비면에서 계속됩니다. 여기에 대해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옷을 찢으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 갈렙의 외침이.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의 외침 속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보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 여기서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친 그 외침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 불신앙을 거역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가리라. 이건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대성통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갈 수 있었던 그 하나의 거리를 이 가데스반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방향을 얼로 틉니까? 광야로 틀죠. 그래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는데도 자신을 무능하며 가치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두 번째,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잘못한 판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잘못한 판단입니다. 모세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사명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사명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던 사명. 이 사명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고 영원한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크고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우리 생각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이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임에도 모세는 아직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삶의 방향과 원칙이 분명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과 원칙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한다는 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다 하는 말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귀하게 생각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일생을 들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에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신령하고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사명을 지금 피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가 잘못한 판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잘못된 판단. 지금 모세는 자기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기적 속에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것은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 조상 때부터 자기가 전에 듣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피하려고,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명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가르침을 분명히 받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제안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고 있다는 거죠. 전능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좀 나은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여러분, 그건 전능이 아닙니다. 전능은 그 글자가 의미하고 있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능입니다.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전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 사도와 우리 고백을 한번 또 들어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그리고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여기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것이 다 전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들이죠. 모세는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세 가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이나 하나님의 사명이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듯한 기초 위에 반듯한 건물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기초가 반듯해야 그 위에 반듯한 건물이 세워집니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판단을 낳게 되고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는 심판과 멸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욥기 38장 3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의 그 부분들을 거기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시면 욥기 38장 39장을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한 그 질문들이 거기 나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런 질문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고 말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거기 욥기 38장 39장에 쭉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히 세상에 내려오셔서 죄인인 인간을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 이거 최고의 전능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심 중에서 최고의 전능하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죽은 사람 살리는 것, 또는 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 그것만이 아니죠. 그것이 전부 아닙니다. 최고의 전능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 이건 최고의 전능이에요. 전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의 최고의 전능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걸렸는데 성막을 만드실 때는 40일을 걸려서 지시하십니다. 그만큼 이 구속이, 구원이 창조보다 중요한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전능이 바로 인간을 만나 주시는 것인,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 중에서 최고의 전능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 부분을, 최고의 부분을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 시청각 교육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 교회의 의미하고 옛날 구약시대 때 광야시대의 성막의 그 의미하고 우리가 똑같이 같은 수준에서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의 의미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핏값을 세우신 우리 교회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중요한 것만큼 우리들이 신앙의 삶에,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기에는 우리의 옛날의 생각, 부정적인 이 모든 생각까지도 다 우리는 버려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절대로 새사람을 입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행동, 우리의 행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의심을 버리고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절망과 낙심을 버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빼버리고 긍정적인 믿음의, 소망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그 인도네시아 근처에 있는 발리, 우리 한국 사람들 요새 뭐 신혼여행도 많이 가고 하대요. 그 발리 섬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다섯 가지 결론을 찾아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가진 것이 없으면은요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옛날에 우리 삶 넉넉하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얼마나 이웃과 참 그렇게 지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둘째 결론은, 우리는 단순하게 산다. 여러분 단순하게 사십시오. 단순하게 사시면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결론은,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결론은,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충분하다.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충분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결론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에서 산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행복.
여러분, 행복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속고 있어요. 거기 속고 있습니다. 아, 환경이 좋아지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천만에요. 우리는 절대 그런 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산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만큼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서. 그런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아니죠. 그럼 행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행복이 환경에서 안 나온다면 행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행복은 자기 생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행복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과 불행이 갈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을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어려운 환경이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는 핸들을 돌리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는 핸들을 돌리는 방향으로 따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자동차의 핸들과 같습니다. 우리 생각은 자동차의 핸들과 같습니다. 우리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핸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들면 우리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핸들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돌리면 우리 삶은 세상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 생각, 그것도 부정적인 생각을 모세처럼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임에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생각과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그리고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제대로 불러주시고 우리 믿음의 대선배였던 모세를 통해서 또 귀한 교훈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받은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이제 옛 생각을, 옛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릴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